오늘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아침에 출발할 때는 비도 안 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도중에도 불구하고 산을 강행군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능이와 송이였는데 송이가 이렇게 다핀 송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주변에 오니까 송이 냄새가 살살 나고 이 주변이 송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능이 산행을 계속할까 싶습니다. 아마도 능이는 끝 마무리일 것 같습니다만은 능이도 보고 송이도 보는 그런 산행을 할까 합니다. 송이에 지금 이곳이 자생하는 지역이 방향을 보면 서북 방향입니다. 지금. 근데 서쪽 방면이 좀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요래 돌도 이래 있고 낙엽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달래 나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수목이 보통 한 50에서 한 60년 이상 된 수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서쪽 방향이고 아무튼 송이가 피기는 다 폈습니다. 폈는데 먹기는 좋습니다. 뭐 판매하는 송이가 아니고 먹는 송이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송이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송이를 발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행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행을 하는 도중에 오늘도 불독사, 새 살모사를 발견했습니다. 새 살모사입니다. 나무 밑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살짝 한번 건드려 볼까요? 살짝 제가 한번 건드려 보고 움직입니다. 이거 보이죠? 움직이죠? 낙엽색과 거의 비슷하게 좀 붉은 기운이 있죠. 이렇게. 자, 자연으로 돌아가라. 나도 오늘 산행을 좋은 능이를 캘수 있도록 도와주라. 바이바이. 안녕. 잘 가. 잘 가. 저도 가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독사가 굉장히 큽니다. 바이바이. 오늘 좀 전에 산행을 하는 도중에 뱀을 한 마리 보고 돌아서서 올라오는 도중에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능이가 시간이 지나서 벌써 좀 시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능이가 이렇게 돌기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미 능이가 시들어가는 능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요 털을 보면 또 노루털처럼 생겼죠. 이 노루털이 고라니 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예. 여기도 보십시오. 예, 그래서 노루털과에 속해 있는 버섯이 바로 능입니다. 능이. 여기에도 지금 볼 맞고 여기에도 지금 능이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다 시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능이가 여기에 보면 이 좀 시들어가는 입장입니다만은 우리가 버섯 중에는 독버섯과 식용버섯, 약용버섯이 있는데 그 중에 능이는 준독버섯입니다. 생으로 무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식용버섯 중에 능이가 제일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용버섯 중에는 잔나비 걸상이라든지 그런 버섯은 상당히 버섯 자체가 큰데 식용버섯 중에는 능이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이의 모습은 어떤 저희 구독자님께서 능이를 보고 열대성 식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언뜻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열대성 식물 같습니다. 그래서 능이가 닭뱃속을 해 먹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능이가. 그래서 오늘 능이를 세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까지 합쳐서. 그래서 아무튼 산행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또 능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요런 풀 주변이 능이가 있고 요런 자갈이 있고 낙엽이 있고 지금 이 방향은 서쪽 방면입니다. 서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능선에서 약간 북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능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산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꽃뱀을 봤습니다. 꽃뱀. 어이, 저도 있네. 두 마리가 있네. 여기도 있네. 와, 아주 빠르다. 빠르다, 저거 빠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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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사진을 한번 보여주려고. 아, 임마 빠르네. 이거는 독이 없는 뱀입니다. 화사입니다. 화사. 유혈목이라고 하는데 아름답죠. 독이 없습니다. 독이 없습니다. 그런데 뱀 중에는 이 새끼가 빨리 도망간다. 두 마리가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산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행을 하는 도중에 꿀뚝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버섯이 꿀뚝버섯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낙엽에 가려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또 꿀뚝버섯입니다. 낙엽이 가려져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부분이. 꿀뚝버섯은 송이버섯이 다 끝날 무렵에 꿀뚝버섯이 나옵니다. 그래서 송이가 이번 송이철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요 밑에 갑 밑부분을 보면 요 부분을 보면 하얗습니다. 또 개능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능이는 요 부분이 갈색이죠. 갈색. 고동색에 가까운 갈색입니다. 근데 요 꿀뚝버섯은 굽더덕이, 다른 말로 일명 굽더덕이라고 합니다. 꿀뚝버섯은 이렇게 하얗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있고, 낙엽이 가려서 잘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기에도 있고,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네,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맛은 좀 시고, 그런대로 먹을만 합니다. 굽더덕입니다. 일명 굽더덕이. 정식 명칭은 꿀뚝버섯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요것도 하나 보시면, 여기, 이 버섯이, 턱수염 버섯입니다. 이 버섯의 특징은, 개능이와 비슷하게, 여기에, 수염이 열에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특징입니다. 개능이는 이 부분이, 이 전체 부분이 좀 고동색에 갈색에 가까운데, 이 턱수염 버섯은 하얗습니다. 약용 버섯이고,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합니다. 효능으로서는. 여기에 턱수염 버섯이 이렇게 여기에도 있고,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턱수염 버섯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요 수염처럼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하얗게. 요 부분이 갈색이거나 고동색에 가까우면 개능이입니다. 개능이. 개능이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턱수염 버섯입니다. 약용버섯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럼 다시 산행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